내가 포기하면 대가 끊겨. 이승훈이 장거리에 도전하는 이유.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0m에서 푸혼의 레이스를 펼친 이승훈이 장거리 경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눈길을 끈다. 11일 이승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5000m에 출전해 6분 14초 15의 기록을 달성했다. 올림픽 3연패에 빛나는 네덜란드의 스벤 크라머와 세계 기록 보유자 캐나다의 테드 얀 블룸은 노르웨이의 페데르센, 뉴질랜드의 피터 마이클 등에 밀려 5위를 차지했지만 그의 투혼만은 결코 메달리스트에 뒤지지 않았다는 평. 실제 그의 주종목은 5000m가 아니라 팀 초월과 매스 스타트다. 그럼에도 이승훈이 출전을 결정한 것은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앞서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거리를 타려는 선수가 많지 않다면서 나라도 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내가 장거리를 포기하면 대가 끊긴다며 후배들이 더욱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BS 해설위원 제갈 성렬도 그에게 장거리는 일종의 책임감일 수 있다며 이승훈은 자신이 장거리를 포기하면 대가 끊길지 모른다고 늘 걱정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승훈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조가 많이 남아있어서 몇 명이라도 이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큰 힘이 됐고 모든 선수들이 더 힘내서 잘 탈 수 있을 것 같다고 관중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오는 15일 만미터 경기를 치른 뒤 18일과 21일 팀 초월, 24일 매스 스타트에 나선다.